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 알아보는 대나시아 댓글 뉴스 개그맨 황영진입니다. 유산슬 송가인 듀엣 결성. 지난 19일 MBC 놀면 뭐하니에서 신인 가수 유산슬 기자 간담회에서 송가인 씨와 방송 중에 듀엣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었는데 방송 이후에 해당 건에 대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전해드린 바가 없다. 만약 송가인 씨와 듀엣을 하게 된다면 너무 영광스럽다라고 유재석 씨가 밝혔는데요.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기대됩니다. 두 분 듀엣으로 대박 납니다. 최고의 MC와 최고의 가수 너무너무 좋아요. 좋아요. 유산슬이 못해도 괜찮아요. 가인님이 받쳐줄 겁니다. 가인이어라. 유산슬과 띠의 대박 예감이어라. 서로 품앗이 하면 되지. 유재석의 인성, 성실, 송가인의 실력 소탈, 이 자체가 훌륭한 콜라보지. 유산슬 랩 좋아하는데 송가인의 국악하고 세계적 이슈가 될 콜라보 기대해봅니다. 아마도 송가인 측에서도 영광으로 생각할 듯 듀엣 성사 기대해봅니다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유산슬 송가인씨 듀엣 하지 마세요. 그냥 솔로 노래하세요. 듀엣 별로 좋지 않아요 라고 아이디 홍소범 조각경 노사연 이무송님께서 주셨습니다. 개그맨 황영길의 한마디입니다. 유산슬 송가인 듀엣은 제2의 친구여 인순이 조피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테나시아 댓글 뉴스 개그맨 황영길이었습니다.